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 2 페르소나 3 시리즈인데요. 덧글상으로 터넌님께서 3 시리즈 빨리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사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페르소나 3 오리지널이 있고, 그 다음에 어펜드 디스크, 이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DLC 같은 걸 거예요. 그죠? 맞죠?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DLC가 발매가 됐는데 이게 뭐 PS3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오류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 패치 CD를 다시 보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 모두가 들어간 페르소나 FES. FES가 무슨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빅히트가 나왔는데 FES는 빅히트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확실히 뭐 최종판이니까 이거 하나만 사면 되겠죠. 그래서 게임을 처음 하신다면은 FES 하나 사시면 아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거 빅히트나 노멀 버전 되겠고. 그래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리지널판 파란색이고, 네, 뒤에도 파란색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CD가 두 장이네요. 뒤에 거 보니까 스페셜 사운드 트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음악 CD 같아요. 뭐 삐져나온 게 있네, 매뉴얼이. 옛날에 PS2는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PS2 현역 시절에 복돌이라서 정품을 산 게 진짜 10개나 되려나? 그랬는데, 네. 지금 이렇게 정품을 모으고 있네요. 뭐 이런 광고지도 들어있고요. 볼까요? 자, 보면은, Tales of Destiny. 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지는 이건 뭐지? 천지의 문투 이런 건 뭐 봐도 모르겠고. 스폰지밥 보이고요. 파라파래퍼. 잔다르크 이건 뭐야? 오늘의 영어 한마디. 아, 이거 그거죠. 파라파래퍼 그거죠. I gotta believe 이거. 네, 그다음에 앞에 보면은 대작 RPG 러쉬. 반야드. 글쎄요, 이거 뭐 거의 뭐 플레이스테이션 2 말기에 나온 거라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어펜드 디스크. 제 분량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묵직하네요. 이것도 CD가 두 장이네. 두 장이 들어있고 매뉴얼이.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뒤에 그림 혹시 다르려나? 아까 그냥 3는 아무 그림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요 뒤에 넘버링을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SCKA-20112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패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체된 거. 그래서 여기 밀봉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죠. 패치 안 된 거, 오리지널판. 어떤 분께서 군대 가기 전에 구매해 놓으셨다가 군생활 하고 있는 동안 이 패치 CD가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건은 원본 CD 가져가면서 이걸 주고 가는 거였는데 그 당사자가 군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놓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패치 안 된 거 밀봉에다가 패치된 CD일 거고, 보통 이제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거는 2번이 들어있겠죠. 패치된 걸로. 네. 그래서 뭐 수집 가치 측에서는 또 이게 또 약간 좀 그런 레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펜드 디스크 됐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페르소나 3 FES인데 FES가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느낌을 느낌으로 말해보자면 틀릴 수도 있어요, 진짜. 페스티벌? 네, 페스티벌. 딱 떠오르는 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막무가내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자료 조사하지 않습니다. 열어볼게요. 이건 한 장이네요, CD가. 뭐 별다른 거 없는 걸로. 자, 그리고 마지막 빅히트판. 예, 페르소나 3 FES. 뒤에는 똑같네요, 오리지널하고. 네, 근데 시리얼 코드 다르고 코드도 다를 거야, 빅히트랑 오리지널이랑. 보면은 오리지널이 20109, 빅히트가 20126. 네, 번호 차이가 좀 나죠. 17 정도 차이 나나요? 열어보면은 네,
실 똑같습니다. 시리얼 코드가 다르고요. 똑같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이제 배호선님이 말씀해주신 페르소나 댄싱 이거 맞죠? 네. 밀봉인데 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그다음 얘기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비타판 페르소나 4 골든. 네. 역시 중고로 한 만 원씩에 산 것 같아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거겠죠? 1화판 같고 영문판 같은데 같은 거겠죠? 그림이 완전 달라요. 영문판은 페르소나 4 아레나 얼티믹스고요. 일본판은 페르소나 4 다른 건가 보다. 다른 건가 보다. 왜냐면 P사 AU잖아요. 그죠? 이거는 P사U니까 이게 더 뒤에 건가 보네. 어쩐지 그림이 너무 다르다 했어. 그죠? 그럼 두 개나 나온 거야? PS3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대전 게임 같은데? 아우, 헷갈려. 헷갈려. 네. 잘 아시는 분께서 댓글로 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페르소나 시리즈는 전혀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아틀라스 나오니까 또 캐서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캐서린. 제가 이제 캐서린 했을 때는 제가 엑스박스밖에 없어갖고 PS3 버전은 못했어요. 네, PS3는 한글까지 돼있고 엑스박스판 정발이 안 돼갖고 1화판이 호환이 되는데 일본어죠. 네, 일본어. 재밌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용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에밀로 돌려가지고 그래픽 보정 높게 해가지고 한번 영상 뒤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やっぱり 私この先も生きて アイギス、お願い、見
何があったんですか? まさか、敵襲? なんていうか、いきなり1階の床が開いて、 とにかく、 わかりました。 思えば、夢を見なくなったあの日から、 私たちに。 気をつけろ、アイギス! どうもそいつは人じゃない! シャドウ? 違う、これ… まさか… あなたがアイギス? 遅れてごめんなさい! 皆さん、大丈夫ですか? なんとかな、そのままアイギスのバックアップを頼む。 あなたは誰? どうしてこんなこと? 私はメティ、あなたを守るために来ました。 守る? 彼らはあなたを危険にさらす存在、よって排除します。 何を言ってるの? 排除なんて! なら仕方ありません、あなた自身のために。 中止ですか? 金に味方がいません。 救援要請は無理です。 闇の力は効かない敵のようです。 当たって! これで。
予想以上の力です。仕方ありません。これってまさかボルギアモード。アイギス、マジかよ。そんなのもう絶対ダメ。